조선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이곳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10번 전현우 포워드, 24번 박준영 센터, 그리고 31번 박정현, 1번 이상민 가드, 2번 정혜원 포워드, 10번 대경호 포워드. 양팀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홈팀 조선대학교 파랑 유니폼이고요. 고려대학교의 공격, 김낙현 앞쪽으로 보스플레이, 그리고 훅슛 성공합니다. 최성원 직접 드라이브에 레이업 2점, 바스켓 카운트. 최성원 한번 이후에 2점 올려놨습니다. 7대2로 앞서가는 고려대학교. 직접 드라이브인 2점 레이업 깔끔합니다. 정혜원 중앙에서 석점 깔끔합니다. 석점으로 스크린을 걸어주는 정혜원, 직접 석점 깔끔합니다. 꽂아넣는 정혜원. 고려대학교도 석점으로 과연 화답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양팀 이상민에게, 이상민 직접 드라이브인 2점 올려놓았습니다. 이상민의 득점. 김낙현 먼 거리에서 석점 페이팅 한번 줬고요. 포스트 플레이 2점 성공시킵니다. 직접 드라이브인 외곽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패스를 했습니다. 이상민의 2점 꽂힙니다. 정혜원의 석점을 믿어볼까요? 3초 하지만 스틸해내는 고려대학교 속공 성공했습니다. 1분여 남은 시간, 조선대학교의 공격, 정혜원 직접 드라이브인 2점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김낙현 페인트 이후에 직접 2점 뱅크샷 성공. 고려대가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내는 조선대학교. 정혜원 석점 오픈 찬스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경기 1쿼터 종료됐습니다. 박정현에게 두 명 사이에 석점 꽂힙니다. 석점 중앙 쪽에서 꽂힙니다. 외곽에서 두 점 정혜원이 또 잡아냈습니다.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유태민 장태빈에게 뺏어낸 정혜원, 그대로 두 점 바스켓 카운트. 골 밑에서 두 점 올려놓았습니다. 32대24.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조선대학교 선수들. 정혜원 직접 드라이브인 레이업 두 점 올려놨습니다. 정혜원의 파플레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이후 하지만 끊어내는 고려대학교. 수비 한 선수밖에 없어요. 김낙현의 패스, 그리고 쉬운 찬스. 장훈영 직접 드라이브인 이후에 블록샷. 탑에 김낙현에게 직접 드라이브인 두 점 레이업까지 성공시키는 김낙현. 빠른 패스, 그리고 외곽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13점으로 벌려나가는 강팀 고려대학교, 그리고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쉬운 찬스. 샷클락 8초 직접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두 점 깔끔합니다. 빠른 패스 외곽에서 석점 꽂혔습니다. 끊어내는 고려대,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점을 쉽게 가져갑니다. 정혜원을 오늘 최성호 선수가 정말 잘 막아내고 있는데요. 빠른 돌파, 그리고 두 점 성공. 대경호가 리바운드 잡아냈고 조선대학교 2쿼터 마지막 점수를 넣을 수 있을 것인지. 돌파 시도 두 점 성공했습니다.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3쿼터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2쿼터까지는 이상민 선수가 직접 해결하는 모습이 많았던 조선대학교인데요. 수비 3명 사이에서 득점 인정됐어. 조선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공격, 수비 사이에서 골밑 슛 들어갔습니다. 외곽 그리고 인플레이로 공을 연결시키고 있는 고려대학교. 득점 인정 반칙. 고려대학교의 리바운드, 박준영 잡아서 두 점 올려놓는 성공. 그리고 최성원, 다시 한번 최성원 오픈 찬스 깔끔했습니다. 5분여 샷클락 8초 남은 상황에서 리버스 레이업 성공. 안쪽에 인플레이
포스블레이 훅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른 발로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전현우의 석점 들어갔어요. 오픈 찬스 외곽에서 이번에 들어갔어요. 주장 김낙현 탑의 전현우에게 전현우의 직접 석점 꽂혔어요. 용근 장훈영에게 외곽에서 페인팅 모션 이후에 정혜원의 오픈 찬스 하지만 두 점 올려놓는 데 성공하는 정혜원. 김낙현 최성원에게 최성원의 석점 페이팅 이후에 드라이브 이후에 두 점 올렸는데 성공하는 최성원. 보통의 정혜원 같지 않습니다. 쉬운 찬스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외곽에서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팀의 3쿼터 공 주고 다시 받았습니다. 오픈 찬스 들어갔습니다. 좌측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에이스 정혜원이 빛을 발해줘야 됩니다. 조선대학교 오픈 찬스 이상민 석점 성공. 조금 전 고려대학교 유태민 천천히 돌파 그리고 혼자서 오늘 고려대학교의 공격력은 아주 매섭습니다. 오픈 찬스 정혜원 석점 성공. 고려대학교 끊어내는 조선대 속공 찬스 정혜원이 두 점을 손쉽게 올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이상민 선수가 벤치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돌파 두 점 성공. 경기시간 53초 남았고요. 99대 62 고려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턴오버 쉬운 찬스 두 점 4초 조선대학교의 마지막 공격 정혜원이 석점으로 연결해봅니다. 마지막 득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101대 62로 고려대학교가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